시작할까요, 여러분? 시작하겠습니다. 3, 2, 1.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윤호예지입니다. 와. 네, 오늘 너무 아름다운 분들이, 아름다운 분들과 이렇게 한 자리에 모였는데요. 그렇지, 그렇지. 자, 저희 소개를 좀 해야 되겠죠. 자, 저희는 우선, 작년 2019년도 미스 코리아 출신들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 각자 소개를 좀 먼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까요? 저쪽부터요. 지역이 위에서부터. 위에서부터. 좋아, 좋아, 좋아. 인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9 미스 경기진 권예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9 미스 인천진 박한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9 대세충 미 윤라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스 전북 진 김희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스 경남 선 김태희라고 합니다. 와! 축하해서! 축하해서! 저희가 이렇게 한 자리에 오게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스쿨에 준비를 하면서 고민이 많지. 네, 고민이 많았었는데 많은 정보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맞아. 라는 생각을 항상 했어요. 뭘 준비해야 되는지 몰라. 맞아. 여러분들께서 이제 올해 20년, 2020년 미스코리아 준비하는 분들께 좀 팁을 드리고자. 좋지. 네. 각자에만, 각자마다 그치. 가지고 있는 뭐 노하우 같은 거. 그쵸, 그쵸. 그래서 지역별로 제가 이렇게 모셔오게 됐습니다. 와! 많은 것만 가져가. 그리고 요즘 약간 그 코로나 때문에 의욕이 좀. 맞아요. 맞아. 진짜 맞아요. 운동도 못하지. 체력도 떨어지지. 면역력도 약해지지. 그 모든 인생이 다 뒤로 밀려가지고. 맞아, 그래,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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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하반기로 미뤄진 것 같아요. 거의 여름? 여름으로? 여름, 그쵸. 여름, 가을. 그쵸. 다른 지역도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경기를 준비하면서 전년도에 지원했던 사람들 거를 좀 보고 싶어서 뭐 인스타그램이나 구글이나 이런 거 다 치면 나올 줄 알았는데 정말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올해 제가 이렇게 경기를 준비하면서 내가 좀 정보를 주는 사람이 되자. 좋다. 이런 마음을. 좋은 취지. 본격적으로 어떤 걸 얘기를 할 거냐면 지역 대회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준비를 했고 자기가 생각하는 우리 지역의 특징. 우리 지역은 이렇습니다. 짧게? 짧고 굵게. 짧고 굵게? 짧고 굵게. 어려운 걸 요구하시네요. 쉽지 않네. 네. 그러면 잠시 한 5초 정도 생각할 시간을. 경남 대회는 일단 그 다른 대회에 비해 합숙도 엄청 짧아. 우린 1박 2일이야. 하루 자고 그 다음날 바로. 바로야. 경남은 조금 줄여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자기의 매력을 얼마나 잘 보여줄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제일 많이 보는 것 같아. 니들이 봤을 때 나를 하나도 몰라. 근데 내가 나한테 장점이 뭐라 생각해? 밝아. 그거랑 심사위원님들께 나를 기억할 수 있게 각인시키는 게 난 내 이름이야. 아, 이름 가지고 어필을 해야겠다. 그래서 첫 줄이 안녕하십니까 김태희라고 합니다. 이름이 정말 기억하기 쉽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 아 김태희 그러면 계속 나만 보일 거란 말이야. 그러네. 그것도 약간 전략 중에 하나라고 봐. 맞아. 경남은 어쨌든 자기가 그치? 좀 심사위원들한테 그치, 기억을 각인시킬 수 있는 완전 그 에키스만 딱 그치 맞아, 맞아. 경남은 조금 그런 반짝 그런 게 조금 필요한 것 같아. 짧고 굵게. 짧고. 경남은 내가 매년 그 사진을 봤는데 눈이 강아지 산이야. 맞아. 맞아. 그 되게 우리들 보면은 좀 생긴 것도 선하고 좀 성격도 이런 애들이 많아. 맞아. 그런 매력을 잘 보여주는 친구들이 되게 좀 합격률이 높더라고. 좋네요. 일단 경남은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 우리죠? 저예요. 대세충이나? 대세충. 일단 우리는 네. 대회가 그 전에 대전, 충남, 충북 이렇게 맞아요. 나눠져 있던 게 합쳐진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지 올해 인천 경기처럼 좀 멘붕이었었지. 대체 어느 쪽 스타일로 갈까 봐. 그렇겠다. 워낙 넓어서. 워낙 넓지. 우리는 예심을 하고 그러고 합숙을 하는데 합숙 일주일. 아. 5박 6일인가? 6박 7일인가? 그랬던 거. 그렇게 하고 대회를 합니다. 마지막 날 합숙하는 동안 협찬사 다 돌아다니고 일주일 합숙을 하고 이제 본선을 합니다. 본선 할 때 하기 직전에 사전 심사를 했어요. 그 뭐 아침에 하고 아침에 새 걸로 하잖아. 규정은 일단 노메이크업으로 하는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대회를 그러면 대세충의 그 분위기는, 그 느낌은 없고 특징, 뭐가 뛰어나야 된다? 나는 이걸 좀 잘했던 것 같아. 나는 이걸 잘 모르겠고 대세충에서 아이도 많고 아이도 많고 맞아. 끼도 많잖아. 끼도 많아요. 라인이가 끼가 많아요. 당첨자를 보면 다 다른데 뭔가 강렬한 자기만의 특색들이 있어. 그래서 걸그룹 같다. 그래서 모아놓으니까. 모아놓으니까 그러네. 다음 저는 경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세련된 걸 좋아하는 것 같아. 맞아. 아 본인이 세련됐다고 말하시는 거. 경기상 잘하는 거 영어를 다 잘하는 것 같아. 어 맞아. 웃기네. 아니 당당해. 당당해. 경기 영어 봐? 저 죄송한데 제가 얘기해도 돼요? 아 네. 경기 여기가 제일 시끄러워요. 경기가 시끄러워. 제가 그 몇 년 15년도 거부터 계속 봤거든요 경기를. 얼굴 자체가 예쁘다기보다 약간 시원한 이미지. 어 맞는 것 같아요. 이목구비가 좀 크고 약간 세련된 느낌. 그 이목구비에서 나오는 풍기는 분위기 아닌 것 같아. 당당해. 끝나고 물어봤어. 난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한 달 동안 출퇴근이잖아. 내가 봤을 때는 예쁜 애들이 너무 많은 거야. 나는 그냥 데이 원부터 그냥 나는 윤호의 집 과자. 아 컨셉을 딱 잡았구나. 나는 윤호의 과자. 나는 아예 컨셉을 딱 잡아놔가지고.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어. 우리 대회 끝나고 이제 감독님이랑 이제 대표님이랑 다 같이 모이잖아. 모이면서 난 너가 될 줄 알았어. 왜냐하면 너가 너무 열정 있고 너가 딱 시작한 순간부터 그 풍겨져 나오는 에너지가 의지와 엄청 그래 그거 진짜 중요해. 중요해. 왜냐면 그 이제 한 달 동안 준비하면서 관계자분들 왔다 갔다 하시고 그러니까 보시고 그 점수도 보시고 그것도 점수를 다 매겨. 그게 일상생활에 중요하다고 많이 맞아. 그리고 점수를 오, 그 점수가 진짜 크고 우린 협찬 사례 다 돌잖아요. 출석도 중요했고 지갑 거기 가서 하는 행동도 되게 중요했어요. 근데 그게 나도 몰랐는데 대회 끝나고 알고 보니까 그 인성이랑 그 태도 점수가 엄청 컸단 말이야. 이 미인대회라는 게 자칫하면 자만해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되돌아보려면 내가 왜 됐는지랑 내가 뭘 못했는지 그런 걸 다 캐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다 똑같은 말을 했어. 그냥 진짜 무대에서 나오는 자신감이 그냥 보였다. 자신감? 나는 솔직히 다이어트를 끝까지 못했던 것 같았고 내가 막판에 부상이 있어가지고 나는 그냥 그 무대가 너무 좋았던 거야. 커튼 쫙! 그리고 나 혼자 나갈 때 와! 나야! 나야! 맞아! 맞아! 근데 그거를 되게 좋게 봐주셨다. 네! 그러면 인천 한번 가볼까요? 아, 인천은 일단은 한 달 동안 출퇴근, 경기랑 똑같이 그 저희는 주말에만 했어요. 주말에 다 모이는 걸로 해가지고 토요일을 근데 아침 9시부터 밤까지 쭉. 일단은 출석률이 중요하긴 해요. 그쵸. 인천은 드레스를 본인이 준비를 해서 아니요 정해진 거 제 제가 1번부터 만약에 18번까지 있으면 1번부터 18번 18번의 드레스가 준비돼요. 미리 가서 그냥 자기 버먹거리. 저희 인천 지역은 사전심사가 세월호 생얼로. 근데 진짜 그냥 깍쇠가 진짜? 우리는 예신 때 우리는 물티슈로 문질렀어. 피부까지만 됐다. 깍쇠머리인데 피부까지는 됐어요. 근데 인천의 특색은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인천애들 말 잘하는 얼굴이 잘했지. 인천애들 말 진짜 잘해. 근데 한슬이가 그걸 잘해. 그 손발력. 손발력 좋아. 네 그러면 이제 전북으로. 그쵸? 네 저희 마지막 아 이제 오래 기다렸죠? 이제 전복은 정말 특이한 게 네. 한복을 입어요. 맞아. 그냥 한복이 아니라 약간 계량 한복? 재작년은 달랐을 건데 제가 할 때가 수영복 심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 없는 대신 장기자랑을 해야 됐어요. 조를 나눠서. 합숙 며칠을? 합숙을 안 해. 출퇴근.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게 컨셉을. 본인은 어떤 컨셉이었어요? 궁금하다. 저는 침착하고 좀 효녀의 느낌을 가자. 차분하고 며느리 느낌으로 해보자. 근데 그래서 우리가 전북 며느리라고. 그래. 한복도 입으니까. 맞아. 저희도 아침에도 그 심사가 있거든요. 저희는 쌩얼은 아니고 피부 화장이랑 립스틱 눈썹 정도가 눈 화장 안 하는 정도? 아침에 번호를 뽑거든요. 질문을 막 한단 말이에요. 정말 아무거나 물어봐요. 다들 1대1 심사하지 않으셨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완전 1대1은 아니고 이렇게 몇 명 한 다음에 이렇게 지나가요. 쌩얼을 한 다음에 그 돌기 직전에 한 10분을 주거든요. 화장을 하게 해요. 속눈썹을 빡! 속눈썹 막 붙이고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정말 10분. 세요. 그래서
키가 크고 맞아 맞아 진짜 이미지가 참 맞아 맞아 일단 사실 키가 좀 중요한 것 같긴 해 잘 웃는? 어 맞아 보통 어 그럼 우리 세 가지로 정리해볼까요? 세 가지로 정의하면 네. 전북은 역시 컨셉 하고 키랑 아름다운 미소 어가 경남은? 경남은 좀 나는 순발력 무대에 섰을 때 그 자신감 다른 애들이 안 가지고 있는 나만의 매력을 얼마나 잘 보여줄 수 있는지 그 짧은 시간 안에 저 경기 같은 경우는 분위기 자기가 풍기는 분위기 열정 그리고 인성 이렇게 인성 중요하지 인성은 진짜 꼼꼼히 체크해요 대세충은 올해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라떼는 키 그리고 두 번째는 개인에게 풍겨지는 그런 분위기 자기 자신에 대해 스스로가 잘 알고 있는 거 자신의 장단점 그렇게 세 가지 인천도 이 스피치 매력 자신감 세 가지가 모두 다 합쳐져 가지고 진짜 그 빛나는 사람을 뽑는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통 합쳐서 보면 자신감이에요 이 순간을 즐기고 있는 게 보이는 사람이 진짜 예뻐 보여 어쨌든 간에 이게 다 선일 경쟁이고 누구는 이렇게 수상을 할 것이고 수상 안 한 친구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압박감이 있는 상황에서 이 무대가 끝났을 때 결과가 어떻든 간에 후회하지 않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하는 게 모든 지역의 특징인 것 같아요 맞아 그러면 저희가 이제 제가 준비한 코너 속으로 아, 여러분 그것이 알고 있다 OX 퀴즈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코너